선언평 서른의 반격 중에서 읽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뭐 어떤 걸 사과하시는 거죠?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사과하고 싶으면 사과하세요. 이거, 사과하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정신으로 제가, 사과하세요. 네, 제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아니 이게 원래 이건 좀 이렇게 이게 뭐라 멋지게 네, 멋지게 거야. 읽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목이 메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네. 죄송합니다 제가. 근데 덕분에 우리 8843번님이 아침 출근길 기침 소리에 잠이 왔겠다고. 지금 사실 좀 이렇게 잠이 오는 시간이잖아요. 아, 네. 근데 월요일도 성시경 씨 오셨는데 성시경 씨도 네. 가수인데 목이 좀 많이 잠기는 시간인가 봐요. 아. 하셨으니까 괜찮아요. 아, 네. 네. 평상시 목 관리 하셨어야죠. 자, 아니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우리가 서른 얘기를 했는데 진짜 무역 커플의 서른 살은 어땠어요? 와, 얼마 안 돼. 지금 몇 살 전이죠? 예. 전, 아직도 30대. 아직 30대. 네. 예. 30대. 9년 저는 전. 이제 40대. 왜? 전 이제 40대. 난 47. 아, 두 분 40대시군요. 아, 나 지효 씨가 30대 아니에요? 아, 저 이제 40 됐어요. 네, 그럼 지효 씨는 서른 때 어땠어요? 저는 10대보다 20대가 더 재밌고 20대보다 30대가 훨씬 재밌었어요. 40대는요? 40대도 너무 기대돼요. 그래서 너무 재밌을 거예요. 어, 아, 진짜요? 저는 진짜 40대 되면 진짜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 더 재밌고요. 어떤 50 몇 살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. 너 50대면 더 재밌다. 아, 진짜요? 난 빨리 50이 됐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래서 아, 저도 뻥이야. 어, 그죠. 빨리 많이 됐으면 좋겠죠. 아, 네, 약간 좀 기대돼요. 앞으로의 일들이 네, 시간들이 되게 기대돼요. 무현 씨도 많이 좀 기대되나요? 예, 뭐 두렵습니다. 아, 그래요?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. 겁을 안 가지고. 그렇죠. 네. 말이 되면 더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. 예. 그... 이런 저 사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. 그렇죠. 예, 30대가 재밌었고 30대보다 40대가 더 재밌고 이렇게 너무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. 예, 맞아요. 예. 예.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, 저도. 말이 되면 더 재미난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. 30대를 마음껏 즐겨. 그래요. 이제 아, 몇 개월 안 남았네요. 저도 마흔이 30대에게 마지막 해주는 말 더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